안녕하세요. 이용하의 와우병법 핵심 빈출 총정리 3회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법 법령 파트죠. 우리가 법령 파트는 크게 세 가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또 뭐 추가한다면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의 규제법, 행정심판법, 뭐 소송법은 법령 문제이기도 하고 판례 문제이기도 한데, 뭐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법령특강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정보공개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보공개법, 이거는 사실 법률조항과 판례가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과 더불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테마죠. 근데 이게 학생들이 또 상당히 법령 파트, 특히 이제 고수의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법령 파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리할까, 그걸 이제 제가 교재 안에 반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안을 오늘 핵심 빈출 총정리 세 번째 테마 강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역시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뭐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작기 때문에 뭐 그건 다시 확대해서 보겠지만 책 한 페이지 있죠. 공개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대상 정보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는데, 자, 요 여백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요 박스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하죠. 우리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죠. 그럼 정보를 공개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알고 싶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거다. 근데 왜 알고 싶으냐? 그래야 표현을 할 수 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칭해서 우리 헌법상에 있는 표현의 자유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려면, 표현을 하려면 알아야 되고, 알려면 정보를 공개를 청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정보공개법의 출발이죠. 그래서 알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너무 많이 알게 될 경우에 전체 공공이 국가이기죠. 국가이기나 또는 제3자 이익이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 권리 보장이라는 사익적인 측면과 국가이기라는 공익적 측면,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라는 사익적 측면, 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입법자가 어떻게 하냐, 일단 정보를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삼죠. 원칙은 공개야. 원칙은 공개죠. 공개해야 됩니다. 기속행위죠. 다만 요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죠. 예외적으로 전체 공익이나 아니면 제3자 사익 침해적인 요소였을 때, 요때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라는 거죠. 다만 비공개를 행정청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비공개 사유를 8가지 유형으로 정해놨죠. 8가지 유형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열거적 규정이라고 하죠. 열거적 규정. 그러니까 열거적 규정은 여기에 열거된 것만 비공개 사유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개한다. 이게 우리 정보공개법 가장 큰 틀이죠. 모든 학설, 판례, 법령은 공익사익, 요 구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건 아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 국가, 국민, 공익사익이죠. 정보공개법도 역시 사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걸 원칙, 예외적으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사익을 위해서 비공개를 한다. 다만 8가지 유용한다. 이게 이제 정보공개법의 기본적인 틀이야. 그럼 이제 내가 정보를 공개 청구했어. 그러면 공공기관이 군소리 없이 공개를 해줘. 그러면 여기서 끝나죠. 근데 문제는 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비공개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비공개 결정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럼 청구인, 야, 그게 왜 비공개냐?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거다. 아니다, 이 비공개 결정은 정당한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공개 상황에서 재판을 갑니다. 재판을 가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하겠는데,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죠. 첫 번째, 과연 비공개 결정을 한 게 정당한 건가 아닌가. 그럼 그건 다르게 말하면 과연 그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인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이게 되겠죠. 이거는 판례 입장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공개를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죠. 세 번째,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 요거 교재를, 제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정보공개법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자료에 안 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쟁점, 공개인가 비공개인가, 이거는 판례를 보게 되는 거죠. 판례. 그리고 공개냐, 공개 절차나 불법 절차, 이거는 법 조문이죠. 조문이 되는데, 이걸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이제 오늘 하게 될
박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첫 번째, 그럼 요걸 머릿속에 늘 그려두시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요게 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죠. 근데 이게 요 박스는 우리 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는 제가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고,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의 판례는 시험 문제 그 책에 다 나와 있긴 했습니다만, 이걸 정리를 한 책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의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다섯 칸으로 쪼개졌죠. 다섯 칸을 쪼개는데, 이것도 막 뒤죽박죽한 게 아니라, 아까 비공개 사유가 여덟 가지 유형했다고 했죠. 첫 번째 칸은 비밀 비공개 대상 정보 1호와 관련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칸은 2호, 3호, 4호가 되겠다는 거죠. 국가 이익 관련되는 거,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거, 형사사법과 관련된 걸 이렇게 묶어놨고,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은 다섯 번째 차에만 있는 시험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 관련되는 것에 대한 판례. 그 다음 칸에 있는 것은 여섯 번째 테마인 여섯 번째 것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이게 이제 청구인의 알 권리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 여기 충돌되기 때문에 그때 나온 판례. 마지막 칸에 있는 것은 일곱 번째 테마인 영업 비밀 관련되는 정보.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테마로 묶었죠. 우리 책 말고는 다른 책에는 이렇게 정리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큰 틀이고요.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첫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 비공개 비밀 관련되는 정보랬죠. 비밀 관련되는 정보다. 비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되는 것들 이제 첫 번째 검찰 보존 사무기체. 자, 이건 이거죠. 정보를 공개 청구하면 행정청은 법률이나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명령, 법규 명령, 대통령령이죠. 총리정부령은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청이 비공개 근거가 뭐냐니까 내부 규정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부 규정은 행정규칙이잖아.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허용되지 않으니 그 정보는 결론이 공개라 비공개라? 공개 대상 정보죠. 그래서 이거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거는 법무부령이거든. 부령은 부령 형식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잖아. 법규성 X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 정보는 공개죠. 교육부문 승진 규정도 이것도 행정규칙이죠. 이것도 행정규칙으로서 내부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공개라는 거죠. 반면 오른쪽 다목적 해기, 이거는 국방부에서 군납 비리가 있어서 감사를 했죠.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데 공개를 안 해. 시민단체에서 공개 청구했더니 감사에서 못 보여준다. 왜? 이거 다목적 해기 도입 사업은 군비 증강 사업이고 군사 2급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비공개했다. 법원에서는 그래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 결론은 비공개가 되겠죠. 국정원 관련되는 거 비공개죠. 뭐 사례는 있지만 일단 이것만 보고요. 그리고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 이것도 판례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봤죠. 그리고 밑에 두 가지는 이것도 저로 비교되죠. 형사소송법 47조에 보면 소송 관련되는 서류는 공판 전에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됐죠. 근데 그 규정은 누구한테?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비공개지만 당해 사건의 고소인은 직접 이해 당사자죠. 당해 사건의 고소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 신청했는데 형사소송법 47조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하니까 고소인이 따진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형사소송법 47조 조항은 일반인한테 비공개하겠다는 뜻이지 당해 사건의 고소인까지 비공개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 그 사건의 고소인한테는 공개해줘라.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밀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되는 건 요거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2호, 3호, 4호죠. 국가 이익 관련되는 거,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는 거, 형사사법 관련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먼저, 요 근데 주로 나오는 게 형사사법이죠. 수용자 자비 물품 판매 수익금, 돈 관련되는 것은 업무의 투명한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겠죠. 반면 보안관찰법 통계자료는 비록 통계자료지만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 뭐 지소미아라는 거죠. 요 관련되는 거 회의자료 회의록 이거 비공개된 사유로 본 것이겠죠. 그리고 한 칸 띄어 밑에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형사사법 특히 이제 교정과 관련된 거죠. 교정과 관련된 중요한 건데 일단 결론만 얘기합시다. 교도관의 근무보고서
요거는 보여줘라. 그러니까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이 근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에 업무 수행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무 보고서는 비공개다라고 했지만 판례는 그것보다는 업무의 투명한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다시 둘로 쪼개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이거는 비공개로 심사하겠다고 의결한 건 비공개. 그러나 징벌 절차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는 공개죠. 요것도 한 판례인데 이렇게 좌우로 대꾸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개 비공개. 뭐 지금 박스 지금 1회 2회지만 오늘 이제 3회째 저번에 3회째지만 계속 반복해서 박스 안에도 서로 대꾸되는 건 대응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자, 세 번째 칸. 이게 또 판례가 상당히 많죠. 세 번째 칸은 뭐냐. 이번에는 5호 관련된 거죠. 시험은 하나의 예시가 됐고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죠. 근데 이게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부당하게 압력을 받고 공정한 심의가 곤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패키지는 시험이죠. 결론 이야기입니다.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는 보여줘라. 그러나 채점 결과는 비공개. 딱딱 좌우로 정리되죠. 대학 수능 관련되는 정보죠. 수능 관련되는 정보에서 결론, 원자 들어가는 것은 공개. 원 데이터, 원 점수 정보는 공개. 그러나 학업 성취도 평가자료는 비공개. 수능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문제은행이죠. 직가에서 하시는데 문제은행은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될 경우에 문제은행이 바닥이 나게 되면 시험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직가에서 시험 치는데 문제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공개해 볼 경우에 시험 운영하는 게 힘들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문제은행 요걸 키워드 삼고 직가의사 국가시험 문제지 정답지 요거는 비공개 결정에도 정답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박스가 어떻게 보면 좀 듬성듬성돼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다 장치돼 있죠. 두 번째는 회의록이죠.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소신껏 발언을 하지 못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공개하겠다라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됐죠. 그래서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이죠. 해놓을 거다. 회의록. 그럼 앞에는 학교 환경, 학교 폭력,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이죠.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인 것은 비공개. 그리고 밑에 한 칸 뒤에 또 좌우로죠. 검찰. 검찰에서 심리 생리검사, CD나 질문 내용서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공개. 그러나 발송 대장 자체는 보여주라. 공개. 이런 것도 되겠죠. 경위서 이것도 비공개. 마지막 건 참고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사항. 공표되기 전에는 비공개. 공표되고 난 후에는 공개인데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시험,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거죠. 됐고.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거는 이거는 이제 개인 관련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게 이건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정보를 공개를 청구해. 공개 청구하면 일단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비공개 사유가 8가지인데 비공개 중에서 뭐가 있느냐.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든 비공개야. 개인정보는 비공개인데 개인 관련되는 정보는 기본 비공개인데 개인정보 모두가 다 비공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비공개지만 또 여기에 예외 개인정보지만 다시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공개, 비공개, 다시 공개죠. 그럼 결국 이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알 권리 공개를 주장해. 그럼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되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했어. 근데 청구인이 다시 이건 개인정보지만 공개된다. 뭐 법령상 열람이 가능한다든지 공표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더 크다고 하는 세 번째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행한 공무원 그리고 공무사상 5가지 유형이 개인정보지만 공개 대상 정보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되는데 근데 막상 우리 판례가 개인 관련되는 정보가 공개 청구 들어갔을 때 행정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판사들이 웬만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가 있지만 이걸 개별적으로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인정보 중에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서 청구인의 알 권리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결론은 비공개. 이게 원칙이죠. 다만 개인정보 중에 유일한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뭐 나와 있는 판례 중에서 유일이죠. 사면 관련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일반 국민 전체의 알 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결론은 공개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 판례가 왼쪽에 여섯 가지, 오른쪽에 한 가지지만 이것도 법조문의 공개, 비공개, 다시 공개 이 구도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 법이라는 게 원래는 각종의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때 그걸 조정을 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근데 그 기준을 놓고 분쟁이 생기니까 재판 가고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 이게 항상 기본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왼쪽에 있는 여섯 가지는 사실 뭐 개별적으로 따로 안 내어도 돼. 그죠? 웬만하면 비공개구나. 그러나 개인정보, 물론 이제 정보공개법은 큰 틀에서 보는 거죠. 웬만하면 비공개구나.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구나. 그러나 사면 관련된 것은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그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슨 이유로 이걸 공개 사면하고 했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더 알고 싶거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뭐가 더 크다?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사면권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지만 유일하게 공개 대상도. 이렇게 딱 하면 한 번에 정리된 거죠. 자, 마지막 이제 개인 정보 중에서 이제 영업 비밀 관련된 거죠. 영업 비밀 관련된 것은 그때 보니까 마침 세 가지. 주택이죠. 주택이죠. 이것도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재건축 조합,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무상 평수를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가를 공개를 요청을 했더니 조합에서는 이건 영업 비밀 관련된 거다. 못 보여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개 대상 정보죠. 마찬가지로 주택공사에서 분양원가 사출량이나 외입 보상비 이거 공개하라고 청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영업비밀 관련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다라고 했지만 판례는 역시 이거는 공개 대상 정보로 본다. 그래서 마침 보니까 셋 다 주택, 재개발조합, 재건축자, 주택공사 관련되는 거죠. 이거는 공개. 그리고 법인의 금융계좌 정보. 이거는 법인의 영업비밀 관련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마지막은 이제 또 비교되죠. KBS. 항상 박스는 대꾸되는 게 출제 포인트죠. KBS는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이야. 근데 판례가 두 가지가 나죠. 왼쪽 수시집행 접대선 경비죠. 돈 관련되는 것은 투명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야.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이거는 방송공사의 영업비밀 관련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그래서 공개 비공개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이거는 우리 제가 박스로 정리했지만 실제 책에서는 판례 원문과 그게 쭉 나열되죠. 다른 책 대부분 책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판례 원문을 나열해 놓으면 여러분이 보고 나서 나중에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시험 치기 직전에 헷갈려.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리죠. 근데 그게 이렇게 박스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딱 한눈에 들어. 조금 아까 1에 2에서도 계속했지만 박스는 한눈에 스캔되는 거죠. 그러면 자주 보다 보면 이게 왼쪽에 있었다 오른쪽에 있었다. 근데 이 박스 안에서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으로 나눈 거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뭐 마지막 특정 이해와 관련되는 것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박스인데 이제 추가해서 이제 요거 트리노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교재에 여러 가지 특장점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요 트리노트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일 초반에 했던 게 공개냐 비공개냐 요거는 판례가 중심이죠. 그건 요 좀 이제 박스로 정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불복하는 절차. 요건 이제 트리노트가 그러니까 조문인데 이 조문을 제가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켜놨죠. 자, 그럼 이 트리노트 이건 또 제가 아끼는 10대 트리노트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합시다. 자 뭐냐면 이거는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밑에서 적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적어서 해볼까요? 일단 적어서 하는 게 염두에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공개 청구해.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거죠. 그럼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것은 누가 하냐? 주체, 모든 국민이죠. 지금 적지는 말고 위에 있는 거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모든 국민인데 모든 국민은 아무나 할 수 있죠. 법률상 이게 요건이죠. 우리가 보통은 정보 공개 청구, 권리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정보 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 관련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모든 국민 법률상 이건 요건이다. 그리고 외국인은 될까 안 될까? 외국인의 경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밀어놨는데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도 주소가 있거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자가 되겠죠. 외국인도 돼. 그리고
청구를 할 때 방법, 문서 구술이 둘 다 원칙이죠. 문서가 원칙, 예외적 구술, 뭐 반드시 문서가 아니라 문서나 구술이 둘 다 원칙이죠. 그리고 공개를 청구할 때는 익명으로 하는 건 안 돼. 실명으로 하라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그럼 청구를 하면 청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 조문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장으로 판례가 해석을 하죠.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정보공개업을 결정할 때는 거기에 공공기관, 국가기관마다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죠.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죠. 정보공개,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공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의 심의를 거치는데 숫자가 중요하죠. 며칠 안에 하냐. 10일 안에 결정을 하는 게 원칙. 다만 10일 안에 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일, 10일 요 숫자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죠. 심사한 끝에 공공기관장이 결정을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개하기로 결정하거나, 공개하기로 결정하거나 비공개 결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공개, 비공개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럼 먼저 청구인데 공개 결정했죠.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클리어. 분쟁 생길 이유가 없죠.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장이 비공개 결정하죠. 그럼 비공개 결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8가지 비공개 사유가 있죠. 그중에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한다. 그럼 이제 이 비공개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보공개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이 되겠죠. 비공개 결정에서 청구인이 불복을 합니다. 청구인이 불복을 하겠죠. 이제 불복을 하게 되는데 불복하는 방식 세 가지죠. 이심소죠. 이심소. 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그 공공기관한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심판, 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거예요. 소, 법원에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셋은 임의적이야. 그러니까 임의적이란 말은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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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고 이의신청하고 소심판 건너뛰고 소송 가도 되고 이의신청을 하고 심판 가고 소송 가도 되고 아니면 바로 소송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셋 다 임의적 절차다. 여기 기본이죠. 그런데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그 공공기관한테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한 번 더 재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한 번 더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근데 이거는 날짜. 그러니까 날짜가 두 가지 나죠.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며칠이냐. 30일 안에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일, 10일, 30일이 첫 번째 라인이죠.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이제 이거는 공공기관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하겠죠. 그래서 7일 안에 결정을 하고요. 7일 안에 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7일이죠. 그래서 10일, 10일, 30일, 7일, 7일 이게 숫자의 기본 첫 번째 라인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공개 결정하면 절차 끝. 비공개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 심판이나 소송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심판 갔을 때 이의신청이 심판부터 앞에 있는데 이걸 거쳐야 되냐 안 거쳐야 되냐 임의적 절차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뭐 10번 이상 난 단골 질문이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심판 갈 수 있죠. 거쳐야만 갈 수 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심판 그리고 심판에서 권리구제가 되면 끝 안 하면 소송이죠. 그렇게 되고 또 뭐 특별한 소송 절차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여기 이제 정보공개 청구의 아주 그러니까 원칙적인 사항이 되겠죠. 사실 이게 트리노트라는 게 해놓으면 쉬워. 근데 이게 이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처음 시도하는 게 힘들죠. 해놓으면 에이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지만 이걸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니면 조문을 평면적으로 그냥 1조 2조 순서대로 설명한다 하자. 머릿속에 안 걸리거든요. 법령 파트에 강의하시는 분들 제가 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공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봅니다. 요즘 유튜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강의하는 것도 공개된 강의도 많이 보게 되는데 보면 그냥 판례나 그러니까 법령 파트의 조문을 그냥 평면적으로 쭉 순서대로 읽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필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복잡한 필기는 결코 정리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자기는 신나가지고 막 섞고 먹 적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아주 빡빡하게 했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오죠. 저도 필기를 하기는 하지만 필기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는 게 좋고 또 제가 하는 필기는 책에 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말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한눈에 못 보기 때문에 그 보조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제 위에 나오게 되겠죠. 일단 이게 이제 통상적인 사안이야. 특수 버전으로 합시다. 자, 정보를 내가 공개 청구했어. 자, 여러분들 공공의 장이야.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고 봤더니 이게
제3자 관련되는 정보는 이제 특수 버전이죠. 제3자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하고 뭐가 충돌되는 거야? 청구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던 그림 기억나시죠? 제3자의 프라이버시라는 사익, 사익끼리 충돌되니까 이제 이해 당사자가 한 명 더 등장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심사를, 청구 들어오면 제3자 정보다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돼. 통보를 하여야 되고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통보하는 이런 제3자한테 의견을 들어본 거죠. 근데 의견 듣는 거는 필수적이잖아. 임의적이야.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지체 없이 통지는 해야 되고, 이거 나중에 위에서 하지만 적을 것이고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3자가 내 정보지만 나는 뭐 개의치 않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니까 비공개를 요청하겠죠. 근데 비공개 요청할 때 며칠 안에 하냐, 3일 안에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죠. 그럼 3, 3이 되겠죠.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이 비공개 요청을 받았으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청구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 제3자의 프라이버시라는 사익, 그리고 전체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비공개 결정했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아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청구인의 알 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돼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공개 결정은 청구인은 불만이 없지만 누가 불만이야? 이번엔 제3자가 불만을 하죠. 그러니까 제3자가 불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3자가 불복을 하게 되는데 불복하는 방식은 역시 세 가지가 되겠죠. 이심소가 되겠죠. 역시 이심정, 그 행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한 번 더 가는 거, 심, 행정심판, 소, 행정소송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되는데 공개 결정에 대해서 제3자가 불복할 때 이의신청은 조금 서둘러야 됩니다. 아까 비공개 결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30일이었지만 요거는 조금 서둘러야 됩니다.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7일이죠. 그래서 337, 이제 특수 버전 숫자가 나오죠. 337,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의신청을 하면 여기서 다시 판단, 심사하겠죠. 그리고 왜 7일 안에 하느냐. 요건 이제 뒤에 조항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제3자 관련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해서 공개 결정이라고 표현할까요? 결정했다 하더라도 바로 보여주지는 않아. 뜸을 들이거든. 최소한 공개를 실제 실시할 때, 공개 실시할 때까지 뜸을 들인데 그 뜸을 들인 게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라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337, 30일이죠. 10일, 10일, 30일, 7일, 7일 이게 통상적인 라인. 특수한 아니죠. 그럼 이제 요 기간 안에 빨리 좀 서둘러서 이의신청하고 뭐 심판이나 소송까지 힘들겠지만 최소한 이의신청은 좀 서둘러가지고 30일 안에 이의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공개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공개 결정이 취소가 되면 제3자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숫자. 그러니까 요게 특수한 라인으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우리 책에 있는 게 유일하고요. 다른 책들이 뭐 정보공개라든지 행정절차법 이런 것들을 트리노트화 시키는 책이 있는데 일부인데 아주 부분 파트만 해놓아가지고 트리노트를 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칠판에 수업을 하면 이제 칠판에 적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위에 이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우리 교재를 갖는 분들은 요게 저는 필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필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 책 안에 있으니까. 뭐 했던 거죠. 공개 청구. 근데 바로 이걸 설명하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책을 펼쳐놓고 저는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는 거죠. 그럼 정보공개 청구 알겠죠? 모든 국민. 법률상 이해는 필요 없죠. 외국인은 주소,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문서 구술 다 가능하죠.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공공기관 장애 결정하는데 10일, 10일 비공개 결정 아까 했던 거죠. 이심선대 설명이 되죠. 투투투 공공기관 행정심판의 법안. 이미 되죠. 7, 7이죠. 그러니까 10일, 10일, 30일, 7일, 7일.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임의적 절차, 다 임의적 절차죠. 여기 이제 통상적인 날. 반면 특수사항은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공공의장이 제3자 관련된 정보다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돼. 기속행위죠. 의견은 필요하면 들어. 반드시 의견 청지를 해야 되는 데서 시험 문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제3자가 의견할 때 3일이죠.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비공개 결정하면 이렇게 돼. 그런데 심사한 끝에 이익형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제3자가 불복. 그러면 역시 이심소가 되는데 7일이죠. 그러면 337, 337이 되겠죠. 그리고 왜 좀 서둘러야 되냐. 공개 결정일부터 공개 실시할 때 30일이죠. 이런 숫자. 그게 사실 뼈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해놓으면 늘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 뼈대를 잡은 다음에 1조부터 천천히 숫자를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면적으로 1조 설명, 2조 설명 또 조문이 제가 지금 설명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막 2조 했다가 10조에서 다시 18조로 나오고 막 이렇게 조문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야 길을 잃지 않고 정리하려면 요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또 이 트리노트 이것도 제가 법령 파트를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킨 게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뒤에 나온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앞에는 행정심판법에도 제가 이렇게 트리노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따로 강의 노트가 필요 없어. 그리고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지. 요약 정리집도 필요 없죠. 기본 교재가 우리 교재는 기본 교재가 심화 교재고 그게 요약집이고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항상 기본교재를 지참하라고 하거든요. 왜? 기본교재 열심히 잘 다듬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야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건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교재 막 세 권 양이 많으니까 막 두 권 세 권 분권되어 있는 거 막 1500페이지 되는 내용을 열심히 봐. 열심히 봐가지고 그걸 좀 가독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심화나 아니면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뭐 각종 명칭들이 다양하게 있죠. 뭐 유명한 책들 보니까 뭐 있는데 그게 거의 꼭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그걸 또 따로 공부하고 있어. 또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풀이 할 때 또 기출문제집이 엄청 두터운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죠. 근데 기출문제 문제 하나에 페이지에 해설이 한 페이지 넘어. 굳이 해설을 그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 없어. 문제 기출문제는 최대한 많이 뿌려서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그 기출문제는 교재 펴놓고 같이 병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나중에 또 뭐 또 최종 정리니 뭐니 요약집 하면서 보면은 그거 정도 봐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 건 제가 뭐 늘 얘기했지만 강의가 좋거나 교재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그 정도 봐가지고 그렇게 두꺼운 책 여러 번 이것저것 봐가지고 점수가 안 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 권, 교재 한 권으로 뭐하고 기본 수업도 요 교재, 심할 때도 요 교재, 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항상 첫 시간, 이거 제가 10년째 계속 하는 패턴이죠. 기본 문제 풀이할 때도 항상 기본 교재 옆에 지참해라. 왜? 그래야 기본 교재 바로 확인하고 이런 도표 같은 거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두 번, 세 번 쓸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 박스나 도표 우리가 1편, 1에 의해서 했던 거죠. 고는 작업들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입장, 요즘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가성비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뭐야 막 그 기본 교재 100강씩 듣고 또 뭐 핵심 요약 정리 강의 또 그것도 한 60, 70강의 듣고 그죠? 그렇게 물론 이건 뭐 강의가 나쁜 건 아니야. 강의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강의를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뭐 저도 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아예 듣지 마라 이건 너무 또 속보이는 짓이죠.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뭐 수업 듣지 마라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필요한 만큼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교재, 과도한 정보, 과도한 수업을 듣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유튜브 강의 듣는 분들은 제 교재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제 책이 많이 배포가 안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또 홍보도 할 겸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지방에서 많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인지도나 이게 높지 않은 거지 뭐 저도 솔직히 잘 압니다. 아는데 다음에 이제 교재에 관한 부분이 제가 늘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흔히 말하는 노란길이라면 유명 학원에서 버프를 받아가지고 오죠. 그래서 학원이나 출판사에서 한번 이제 홍보를 하고죠. 그러니까 좀 인지도 있는 학원들 있잖아. 그리고 뭐 출판사도 거대 출판사 있는 데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학원에서 한번 내 책을 밀어주겠다라고 했고 만약에 버프를 받는다면 제가 모르게라도 제가 6개월 안에 1년 안에 시중에 있는 교재 다 평정할 자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제가 교재에 대한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고려해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번 제가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소개 겸 홍보 겸 이렇게 유튜브 강의로 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인 정보공개법, 공개 비공개 그리고 공개 절차. 그것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4회, 5회 두 번 더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